안녕하세요. P&K의 장진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P&K 대표셀러 해지돼지 해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막 하얀 각질이 엄청 생기더라고. 얼굴이면 얼굴, 막 팔꿈치면 팔꿈치, 다리면 다리 이렇게 각질이 생기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각질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저도 겨울철에는 항상 각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약간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셀럽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각질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스크럽, 각질 제거제 또는 뭐 바디로션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콕 집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혜진님과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PNK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험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험에 함께할 장비는 앞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폴리스코프라는 장비입니다. 특히 이 장비는 확대경을 통해 두피, 모공, 팔꿈치, 헤어 등 다양한 부위를 자세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생활 습관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기 시험이 아닌 2주 사용을 하였고요. 시험 부위는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팔꿈치 부위로 정했습니다. 2주 전 팔꿈치의 각질 상태를 폴리스코프 50 배율 렌즈로 촬영했고 2주간 한쪽 팔꿈치에는 바디스크럽 제품만을 사용했고 다른 팔에는 보습제만 발랐습니다. 각질 제거제는 알갱이가 있는 바디스크럽 제품을 사용했고 보습제는 살짝 유분감이 있는 로션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팔꿈치를 폴리스코프로 촬영해서 각질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러 가볼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고! 네, 2주 동안 사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PNK를 위해서라면 다 해야죠. 저희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혜진님께서 직접 보시고 느끼시기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눈에는 보이는 게 살짝 없긴 했는데 만지면 약간 반질반질 그려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우리 연구원님이 쓰시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 완전 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폴리스코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시험을 한 건데요. 결과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먼저 스크럽 제품을 사용한 팔꿈치 부위는 커다란 각질이 자잘자잘하게 세분화한 것으로 보였고 두 번째로 보습제를 사용한 팔꿈치 부위를 보시면 하얗게 일어난 각질 자체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지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제 팔꿈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결과잖아요. 네. 어떤지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먼저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피부 턴오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턴오버는 새롭게 생긴 세포는 노화 과정을 거쳐 각질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묵은 각질이 탈락하는 과정을 턴오버라고 합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보습제를 사용한 팔꿈치 부위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각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보습제 사용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할 때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을 진정시켜주어 눈에 보이는 각질량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피부 턴오버 주기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각질 탈락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크럽 제품을 사용한 팔꿈치 부위는 사용 전보다 각질이 감소했으나 보습제를 사용한 부위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목해본 것은 각질의 모양이었는데요. 스크럽 제품의 경우 피부의 물리적인 방식을 줌으로써 큰 각질이 작은 각질로 크기가 세분화되어 탈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번 실험에 의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각질을 제거한다고 하시면 스크럽을 이용해서 제거하시거나 타월로 문질러주는 물리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큰 각질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각질 관리를 위해서는 보습제도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질 제거하신 후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습제까지 사용해주세요. 또 각질 제거를 빨리 하러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오늘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오늘의 결론은? 피부 각질 제거 후에 보습제를 통해 피부 턴오버 주기를 개선하다 입니다. 또 이제 시기에도 맞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이제 추워가지고 각질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스크럽 하시고 보습제 꾸준히 발라주셔서 우리 이번 겨울에 보들보들한 삶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